진건읍 비점 오염 저감 사업 실시 설계 용역 보고회가 1월 11일 시청 푸르미방에서 열렸습니다. 이번 사업은 비점 오염원의 저감 및 효율적인 관리로 건강한 수생태계 조성과 지역 발전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. 이 자리에는 최형근 남양주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지역 주민, 시의회 의원들과 전문가들이 참석했습니다. 사업 설계를 맡은 주식회사 동일기술공사 박종환 상무가 사업의 개요 등 실시 설계 내용에 대해 보고했고, 이후 참석자들의 의견 제안과 질의응답이 이어졌습니다. 이날 보고회는 시설의 활용도와 주민 불편에 대한 문제 제기와 더불어 대안에 대해 모색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. 남양주시는 회의에서 다루어진 내용들을 보완하여 향후 본 공사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.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진건읍 주민과 마을에 도움이 되는 시설로 조성되길 바랍니다.